한승규가 왼쪽으로 갑니다. 넓은 공간 김진수가 이어받고 짧게 밀어주는 공 김승대 거쳐서 한승규 로페즈까지. 전북으로서도 상대가 중앙 중심이 밀집되는 걸 아니까 전환 패스를 계속해서 좌우로 좀 빠르게 연결하는 오늘 경기 전반적 컨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. 아직까지 결과물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자 중앙으로 갑니다. 박스 안쪽에 여전히 공사 로페즈 오른발. 하지만 김동준의 선방. 엄청난 소퍼 세이브. 여전히 무실점 경기 김동준. 좁은 공간에서 김승대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로페즈가 한 박자 빠른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. 이번 역시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. 아, 김승대가 짧게 밀어주고 기습적으로 이번에는 로페즈의 슈팅이 만들어집니다. 앞쪽으로 밀어주고 달려들면서 오른발. 하지만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이 공을 따냈던 김동준입니다. 인사이드나 인스텝을 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네. 이런 부분을 로페즈가 좀 빠르게 다가오면서 축구 앞쪽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 용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콧불로 된다고 하는데 선수들은 네. 좀 강하게 좀 콧불로 좀 빠르게 됐는데 이건 역시 일단 김동준 골키퍼의 선방이 막혔습니다. 달려들면